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았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잔 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이 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었거든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았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잔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이 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었거든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았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었거든요.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잔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2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